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부 순서로서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에 도전하고 있는 지금 박찬대 의원을 저희가 지금 지방에 계신 관계로 줌으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대 의원님 나와주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네, 박찬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찬대 의원님. 네. 네. 줌으로 이렇게 뵈니까 더 멋있으시네요. 예, 많이 보정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직접 출연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방에 내려가 계시다고 지금 예, 저기 지난주부터 그 투어가 시작이 돼가지고요. 그 해당 지역에 가서 예, 같이 말씀 나누고 만나고 하는 일정들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광주에 있습니다. 아, 광주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좀? 광주 분위기는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위기, 그리고 또 민주당의 위기를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좀 해소하기 위한 기대와 또 염려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당대표는 마음속에 다 결정을 한것 같은데, 누구를 최고위원으로 어떻게 선발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처음에 아쉬운 얘기부터 좀 의원님한테 좀 말씀. 지금 최고위원들 권리당원 투표 결과들이 계속 속속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희들 이제 예상에는 우리 박찬대 의원께서 1등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상위권에서 조금 떨어지셨는데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 정치 고관여층한테는 저의 사실 인지도가 어느 정도는 되는데, 그렇습 말이에요. 일반 당원들한테는 좀그 부분이 부족하지 않은가. 제가 평소에 저를 알리고 홍보하고 대중과 함께 정치하는 부분에 대한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이렇게 1등으로 올라가셔야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2등 하고 수석 자리를 놓고 다퉈야 되지 않을까. 예. 지금 뭐 채팅방에 뭐 잘생겼다, 뭐 최고위원 되세요. 박찬대 응원합니다. 뭐 봄의 아스님이라는 분은 TV 출연 좀 많이 하시라 그러네요. 아, 예. 제가 카메라 울렁증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찬대 한 천연덕스럽게 표. 토론도 잘하고 잘 웃는데, 사실 게으르다 보니까 그 TV 토론이라든가 방송에 나가기 전에 이렇게 저렇게 준비하는 과정이 그래도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스트레스도 있다 보니까 꼭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독화살을 쏠 때, 뭐 대장동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 저 아니면 절대 끌수 없는 소방수, 이런 거할때 제가 나가고요. 그동안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인지도가 바로 지지도로 연결되는 그 내용을 보면서, 아, 더 노력해야 되겠구나. 국민들한테 더 알리고, 그 다음에 같이 얘기하기 위해서는 방송과 토론 많이 나가야 되겠다. 기회 될 때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좀 저희 이렇게 뉴스 코멘터리에 나오시면 아마 확 올라가실 겁니다. 아마. 또 기대하고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찬대 찬대 박찬대 꽉 찬대 알찬대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팬들이 상당히 계신데 예. 자, 그러면 이제 먼저 그 얘기부터 여쭤보죠. 최고위원에 왜 나오셨는지. 아까 민주당이 위기라 그러셨는데 최고위원에 나오시게 된 변도 좀 들어보고 민주당이 왜 위기인지 그리고 민주당은 그 위기를 어떻게 개혁할 건지 이 얘기 좀 먼저 간단하게 들어갈까요, 의원님? 사실 뭐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선에 이어서 같이 또 영향을 받는 지선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선택받지 못하고 들어선 윤석열 정부가 경제에도 무능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사실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느껴지고 있는데 총체적이죠, 총체적.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위기인데.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많은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민주당도 위기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번 전당대회에 어떤 지도부가 들어서느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번에 전당대회는 먼저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수권 대안정당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되는데요. 그를 위해서는 먼저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될 거고, 그리고 상대방의 잘못에 따른 뭐 반사이익을 얻는 그런 정당이 아니라 수권 능력을 갖춘, 집권 능력을 갖춘 유능한 민생 정당으로서 거듭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5년 뒤에 대선까지 고려하지 않고 2년 앞에 다가온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그 기간이 이번 전당대회 지도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기는 정당, 민생의 유능한 정당, 그리고 이두 가지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 되는 민주당, 통합의 민주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정책 능력과 소통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저, 그리고 강력한 리더십이 예상되고 있는
이재명 후보와 네. 지난 대선 때부터 지금 전당대회까지 늘 함께 했었던 제가 네. 힘을 합쳐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이재명 당대표는 이제 토론회라든가 많이 알려져서 자기 자신이 당을 어떻게 개혁하겠다라는 것이 상당히 알려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박찬대 의원께서는 최고위 되시면은 지금 지도 말씀하셨는데 최고위원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하실 건지 그래서 민주당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그 역할이 뭔지 그 점을 한번 좀 명확하게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일단은 저희가 이제 목표는 국민의 신뢰를 얻어서 이기는 정당이 되어야 되는데 네. 그것은 바로 유능한 민생 정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민생? 됩니다. 예, 민생. 네. 네. 저는 이제 회계사로서 20여 년 동안 실물 경제와 금융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요. 네. 지난 10년 동안의 정치 활동 그리고 6년 동안의 의정 활동을 통해서 굵직한 개혁 법안들을 많이 통과를 시켰습니다. 아, 그래요? 예를 들면 한국의 회계 투명성을 62에서 32건으로 올렸던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와 관련된 법안을 전문성을 가진 제가 조정을 통해서 네. 한 번에 통과시켰고요. 네. 우리 투명성이 30이나 올라갔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누구나 생각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했고요. 대안교육기관이요? 그렇죠. 네. 그 법은 초중등 교육법이라고 하는 공교육만 인정되고 대안교육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교육계의 관행과 교육부 그다음에 입법부의 편견을 깨고 새로운 네. 법을 제정을 해냈고요. 그다음에 국가교육위원회가 20년 동안 논의되었지만 네. 이번에 제정하는 데 있어서 교육부 간사로서 분명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협상과 조율도 잘하지만 꼭 필요하다 그러면 관철시키는 추진력도 보여줬거든요. 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사학법 17건 처리인데요. 17대 이후에 사학법이 개정돼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가 많았지만 네. 기득권의 저항 깨뜨리지 못했었거든요. 제가 이 17개의 법안을 민주주의의 절차에 따라서 표결을 통해서 17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TV에 잘 안 나오시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홍보가 안 되셨는가 이런 훌륭한 일을 하셨는데 의원께서 자 그렇다고 그러면 그리고 또 전략 네, 말씀하세요. 전략적인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무슨 예. 얘기냐면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국민들한테 알리는 과정에 갈등이 굉장히 첨예해야 되거든요. 꼭 필요한 법안은 사실은 그렇지. 알지 못하게 통과시키고요. 저는 꼭 통과시켜야 되는 법안은 당론으로 통과시키지 않고 10명의 공동 발의자만을 가지고서 통과를 시킵니다. 사학법이 17대부터 20년 이상을 통과시키지 못했는데 네. 17개를 한꺼번에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는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이제는 여당이 되었죠. 예. 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은 결단을 가지고 통과시키는 우리가 집행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게 되면 예, 그러시죠. 최고위원으로서 제가 들어가게 되면 유능한 민생정당의 사실은 정책 능력자로서 무엇을 할 것이냐가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의원님이 최고위원이 되셨을 때 뭘 할 거냐. 예. 무엇을 제가 할 거는 거냐? 예. 일단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기는 집권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당내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렇죠. 결국은 당원이 주인이 되고 있는 민주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당원과 소통해야 되고 또 당원과 여의도 국회의원 사이의 마음도 조율을 해야 되는데 네. 제가 누구보다 편안하게 경청하고 그 의견을 조율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두 번째로는 또 반명, 비명, 실명 이런 식으로 예, 민주당이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네. 또 심지어는 갈라치기나 또 분열이 있지 않을까 염려도 많이 있는데 저는 개파 정치하지 않았고요. 네. 어떤 정치 세력과 또 늘 소통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신뢰를 받았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기는 정당, 유능한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 되는 민주당, 통합의 민주당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제가 딱 그 적격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통합의 정치, 그다음에 분명한 유능한 민생을 밀어붙일 수 있는 정책 능력.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제가 원내 정책 수석부 대표를 하다가 이번에 최고위원회에 나왔어요. 네. 당내의 문제와 당의 문제, 그다음에 당원의 의견과 민생의 의견을 일치시키는 부분, 국회의원을 통합시키는 역할, 이런 부분들이 이재명과 함께 할 수 있는 최적의 최고위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고위원이 되시면은 민생 문제, 가장 중요한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는 당내가 뭐 친명계다, 반명계다, 비명계다 나눠져 있는
뭐 이건 좀 언론의 프레임도 좀 있습니다. 의원님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부분들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정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우리 박찬대 의원께서는 이재명 후보하고 상당히 친하시잖아요, 그죠? 그건 맞죠? 지난 14개월 동안 늘 같이 했었어요.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볼 게 좀 있었는데 왜 이재명이 당대표가 돼야 된다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의 위기와 네. 그 민주당이 신뢰받지 못함에 따라서 네. 초래되는 그 민주당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거든요.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은 약속을 이행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네. 그동안 실적과 실천으로 국민들한테 그래도 신뢰를 받아왔던 이재명이 네. 민주당의 위기를 극복하고 유능한 정당으로 만들 수 있는 최적격 인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의원님 제가 좀 역으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안 되면 민주당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의원님 솔직하게.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당원들의 마음의 70% 이상이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만약에 이재명이 당대표가 안 된다 그러면 예. 엄청난 후폭풍이 있지 않을까 오히려 왜냐하면 당심과 분리된 결과가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네. 저번 대선에서 0.7% 차이로 우리가 졌지만 네. 그 대선의 패배가 그 우리 당에 엄청난 후폭풍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의 네. 여론조사 결과가 70% 이상 당대표가 이재명이 적절하다, 맞다라고 얘기하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를 수습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실 대책이 나오기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그 박영진 후보인가요? 이분은 네. 이재명이가 당대표가 되면 사당화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보세요, 의원님도요? 예. 아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네. 사당화가 된다는 거는 뭐 어떤 의미일까요? 모르겠습니다. 그 이재명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이재명계가 다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당원들도 뭐 상당히 강성 당원들이 직결하고 뭐 그런 뉘앙스 같은 느낌이 들던데 저는. 저는 오히려 이재명이 지금의 능력을 보여주는 건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네. 유능성이고 또 하나는 당원들의 마음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 당원들의 마음을 가장 잘 대변하고 이해하고 함께하는 당대표. 그거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당대표지 사당화를 추구하는 당대표는 아니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건 박용진 의원의 네. 과도한 경선 과정에서의 공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자식 이기는 부모 없고 그다음에 국민이 이기는 정부 없듯이 당원의 마음을 이기는 당 지도부는 없다. 당원의 대부분의 마음에 동의를 얻어내고 있는 이재명이 네. 사당화다라고 하는 것은 오불성설이다 생각합니다. 그 전에 그 계속 얘기가 나오던데 몇 번씩 얘기가 나오던데 인천 개항을에 셀프 공천했다. 박지원 전 위원장한테 전화까지 해서 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정치 공세들이 계속 이어지던데 그거는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공천은 자기가 절대 나가고 싶지 않은데 남들이 나가게 해서 억지로 나가는 국회의원이 몇 사람 될까요? 저도 최고위원 나갈 때 망설이고 망설였지만 결국 본인이 결단하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나는 절대 나가고 싫은데 국민들이 원하고 당이 원해서 100% 그것 때문에 나갔다. 뭐 말이 안 되겠죠. 거짓말이죠, 예, 그러니까 셀프 공천이라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셀프 네. 공천은 뭐냐면 지가 공천을 결정하고 지가 네. 절차를 지배하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공식적인 예. 공식적인 뭐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정이 됐던 거고 비대위의 의결도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셀프 네. 공천이라는 거는 있을 수 없고요. 네. 오히려 개인적으로 예. 대선 패배 이후에 지방선거와 그 보궐에 나가는 의사결정은 굉장히 힘든 결정이고요. 제가 최고위원회에 이번에 나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인천 출마를 권유한 책임도 있습니다. 아, 그 대선 패배 이후에 실망에 빠져있는 우리 당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네. 지방선거에 끌어내고 단 한 석이라도 단체장 한 명이라도 또 한 명의 지방의원이라도 더 승리를 이끌어내고 특히 제가 있는 지역구의 인천시장 재선을 위해서는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유인은 이재명이다라는 생각에 이재명의 출마를 적극적으로 권유를 했고요.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 네. 아 재선하지 못했죠. 네. 최선을 다한 사람한테 또 무슨 비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인천 개항을이라도 건진 거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가 나갔으니까 그런 여론도 만만치 않은데 네.
그렇죠. 뭐 그때 뭐 여론조사 보면 막 붙어 있고 뭐 역전되고 뭐 이런 맞아요. 결과도 있었는데 예. 계양구청장도 건지고 예. 나 저는 그 1.8%를 인천에서 대선을 이겼던 경험이 있어요, 저희가요. 예. 그런데 지방선거에서는 대선 패배가 확정되고 나서 재선은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했는데 이재명이 보궐선거에 들어와서 불씨를 키우면서 이 지지율 차이를 1, 2% 차이까지 줄였기 때문에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잠재력은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네. 그때 이제 수석 대변인에서 이제 비서실장 역할을 하면서 아, 그러셨어요? 인천 선거의 승리 그거 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의 승리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끌고 싶었고 지방선거의 대패를 피해서 그래도 적은 패해 또는 어쩌면 신승을 이뤄내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정치를 했던 것이죠. 정치에는 희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의원님, 누가 채팅방에 올렸는데요. 개인적인 의원님이 독립운동가 후손이십니까? 예, 독립운동가 집안인 거는 맞습니다. 아, 이거 어느 분이 아, 독립운동가 후손답게 말씀을 잘하십니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우리 독립운동가는 말보다 이제 행동하시죠? 아, 그렇습니까? 예, 새로운 사실을 오늘 또 우리 네. 예, 저희 시청자 분들. 외가고요. 예, 우리 외가 큰 집이 아. 예, 그 안동에 있는 99칸짜리 임청각이라고 하는 고택이 있는데요. 네. 저기 석주 이상용 선생이 저희 외가 큰 할아버지세요. 아, 그러세요? 네. 네,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뭐 독립운동가 집안 아니냐라고 하는데 거기는 이제 고성희 씨 집안이고요. 네. 저는 반남박갑니다. 그러시군요. 그 집안의 사위 집안의 아들인 거죠. 아, 예. 그러세요? 네. 채팅방에네. 무조건 박찬대, 뭐, 와, 짝짝짝. 박찬대 응원합니다. 아, 뭐, 그런 얘기를 쭉. 예, 김건희 씨는 방금 투표했다 그러시네요. 이분은. 아, 예, 아유, 네, 예, 벌써 저기 온라인 온라인 투표에 투표하신 것 같아요. 참여하셨네요. 온라인 투표. 예, 오늘 지금 부울경 투표가 9시부터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투표하신 분이 지금 들어와 계신 모양입니다. 예, 사랑합니다. 자, 이게 저 얘기 좀 여쭤보죠. 당원 80조 개정 방안 있지 않습니까? 네. 기소시 당무 정지하는 거. 이 문제를 갖고서 또 이재명 방탄용 아니냐?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 면으로 아마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여요. 네. 그 당규 80조를 보게 되면 일항에 기소가 되게 되면 당무를 정지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아마 사망 이후에는 적절한 사유가 있거나 정치적 수사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예외로 할수 있다.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리고 경찰국을 만들어서 하는 경찰들의 수사가 선택적 수사가 아닌지 국민들의 신뢰가 많이 낮은 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정권과 그 여당의 공격의 통로가 될수 있는 부분을 차단하자라고 하는 의견이기 때문에 일견 합리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우리의 자산, 부당한 공격, 그 빌미를 우리가 만들어줄 필요가 뭐가 있겠냐.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유성 간첩 조작 사건도 있었던 적이 있었고 네. 공안 예 당국에 의해 가지고 부당한 기소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특히 이제 공안부 같은 경우는 기소에 비해서 승소율이 굉장히 낮은 거 아시지 않습니까? 네네. 혹시라도 무분별한 기소가 이루어지고 무분별한 수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 규정에 얽매여 있을 때 우리 자산이 훼손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우리 동지를 지키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네. 그런 빌미는 없애는 것이 저도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입장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이제 사실상 윤석열 정부 검찰공화국이라는 것은 뭐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고요. 특히 이제 한동훈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검찰의 사정의 칼로 결국 국정 운영을 하는 분의 중요한 축으로 작용할 텐데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의원 외에도 다른 의원들이 많이 고소고발 당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네. 기소는 검찰에서 하는 거니까 법원에서 나중에 판결을 하지만은 기소를 다 해버리면은 막 걸려있는 사람들 어떻게든지 뭐 만들어 갖고 짜깁기 해서 그럼 사실상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특히 이제 윤석열 정권에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칼날을 세우는 사람을 할 텐데 그러면 그게 사실상 나중에 법원 가서 판결을 받고 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니냐 이런 특수 상황에서는
윤석열 검찰과 국상에서는 그런 판단도 뭐 제가 봤을 때 일견 타당성이 있지 않냐 생각도 들어요. 저는 타당성이 많다고 보이고요. 네. 그것은 이제 저쪽에서 이제 공격의 통로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신뢰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쪽 네. 사람들에 대해서.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어할 수 있는 방어의 수단은 충분하게 취해야 될 거고요. 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네.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공격의 통로, 예. 그다음에 우리를 옹매이고 그다음에 지금 낮은 지지율 70% 넘게 지금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권에 대한 평가가. 맞습니다.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 정부의 자산들을 공격할 거라고 보여요. 지금 뭐 문재인 정부에 대한 무분별한 수사들이 네. 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로남불로. 당연히 뭐 우리 현재의 뭐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도 뭐 분명히 뭐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우리 내부가 그 부분을 뭐 사법 리스크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우리 스스로 옥죄는 것은 예. 이건 정말 내부 총질 걱정되고요. 사실 대장동도 제가 회계 전문가고 부동산을 오랫동안 지켜보았던 저 입장에서는 네. 말도 안 되는 논리고 정말 네. 어마어마한 공익 환수의 사례인데도 불구하고 예. 이거 저쪽 땅에서 먼저 공격 안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공격을 했는데 정말 저쪽 공격의 빌미와 통로가 되었던 것이죠.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완전히 틀린 논리라고 보이고요. 네. 제가 방송토론 많이 안 나가지만 대장동만 있을 때는 반드시 나갔습니다. 네, 저도 맞습니다. 제가 제일 예. 전문성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저쪽의 공격의 빌미를 만들어줄 필요 없다. 내부의 목소리는 안타깝고 지양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 의원분들 중에서 훌륭하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조중동 프레임 있잖아요. 조중동 논리. 여기 은근히 무슨 중도다, 뭐 여론이 안 좋다, 뭐 동조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조중동 논리에 따라가더라고요. 보면은.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네? 그 서울의 소리로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이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네. 조중동만 보게 되면 영향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서울의 소리를 자주 네. 청취하고 네. 예, 서울의 소리에 목소리를 기울여야 아. 예, 정확한 미디어 리터러시도 생기고 균형 감각과 그들의 아. 잘못된 논리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서 뉴스 코멘터리 더 시청하셔야 됩니다. 네네 그 중에서도 뉴스 코멘터리 저희도, 네. 예, 저희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그 아까 이제 대장동하고 이재명 의원 얘기하셨는데 백현동 그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의원님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그럼요. 제가 교육이 간사임에도 불구하고 행안위에 또 사보임이 돼가지고 아. 그때 이제 경기도 예. 감사와 서울시 감사 가지 않았습니까? 예. 아. 예. 그때 뭐 이재명 그때 도지사도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방어를 했지만 네. 저도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뭐 그 허구성에 대해 가지고 했죠. 저는 네. 그때 뭐 제가 충분하게 저한테 어떤 논리적으로도 공격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네. 대장동의 공익환수 그거 진짜 훌륭한 부분이다. 예. 그다음에 백현동의 그 부분 박근혜 정부가 예 식품연구원 지방 이전을 위해서 협조해달라고 여러 차례 공문 보내고 용도 변경 요청했거든요. 네. 그래서 공익환수를 조건으로 해서 해줬던 부분 다 드러났고요. 아니 문제가 있었으면 벌써 몇 년 전에 기소가 됐겠죠. 그 다음에 또 성남 FC 문제. 예. 그것도 경찰이 천년간 무혐의 처리했던 건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다시 재수사 들어간 거 아닙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부분들. 네. 떨어지는 자기들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예, 무리하게 만드는 공안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역대 민주화 된 이후에 역대 정권을 보면 말이죠. 대선 때 라이벌이었던 사람을 수사한 사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정치 보복이거든요. 전형적인 안 해요 여태까지. 그런데 이번 아니, 저런 공안 검사가 대통령 된 사례도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죠. 네. 아, 예. 물난리 났는데 아크로비스타 거기서 전화로 상황 조치를 하고 참 걱정입니다. 이게 국정 운영 리스크로 그대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하는데요. 네. 민주당에서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새롭게 탄생하는 민주당 그런 부분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요. 의원님 다시 한번 그 최고위원에 내가 왜 나가게 됐는지 그리고 내가 최고위원이 되면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또 민주당은 어떻게 바뀔 것인지 좀 초반부에 얘기하셨습니다만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하시고 저희들이 더 마감할까 합니다. 네.
제가 최고위원이 된다라고 하면, 네. 그러면 민생에 유능한 정당에 분명하게 제가 역할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국민으로부터 민생에 유능하지 못하다고 판단을 받았던 부분이 결국은 서생의 문제의식, 그다음에 상인의 현실감각, 그래서 민생의 목소리와 국민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약간 엇박자가 났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최고위원이 된다면 회계사로서 실물경제와 그다음에 금융 전문성을 발휘해서 민생에 정말 유능한 정책 대안들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원내 수석 부대표를 경험했던 제가 정책과 관련된 조정 역할을 분명하게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분명한 야당의 색깔을 보일 수 있는 정치 혁신에 앞장서겠다. 세 번째로는 이재명에 대한 반대와 우려하고 있는 세력들과도 잘 소통해서 그렇죠. 하나 되는 민주당을 만들 거고, 그다음에 네. 네 번째로는 당원이 주인이 되는 당내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팀방에서 아주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요. 박찬대 화이팅 사랑합니다. 응원합니다. 한 분은 대통령감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건 좀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박찬대 제가 우리 초등학생들 대통령 권유 많이 받죠? 아, 예. 사랑의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하여튼 뭐 든든합니다. 박찬대 의원님. 실력자는 공격이 많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 인터뷰 바쁘실 텐데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이 방송은 의원님 서울의 소리도 나가고 있지만 유용화의 생활 정치라고 거기서도 같이 동시 송출되고 있습니다. 유용화의 네. 생활 정치도 많이 격려해 주셨습니다. 채팅방에 그런 분들이 계셔갖고 우리 함께하고 네. 있다라는 거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여튼 다음 일정은 어떻게 되세요? 광주에 있다 다른 데 가시나요? 예, 오늘 광주에 있다가 저녁 때는 서울에 올라가서요. 또 어떻게? 유튜브 방송 한 군데 출연을 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예. 앞으로 파이팅 하시고요. 하여튼 최고위원 결과에서 좀 쑥쑥 올라가셔갖고 가장 좋은 성적으로 최고위원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네. 예, 여러분, 대선 경선부터 이번에 전당대회까지 예, 이재명 후보와 함께 늘 함께 했었습니다. 그분의 유능성, 진정성 옆에서 잘 도울 거고요. 또 안팎에서 날라오는 화살들 잘 막아내고 필요하다면 제가 화살 한 대라도 대신 맞을 수 있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서 유능한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고위원에 도전하고 계신 박찬대 의원의 인터뷰를 보시고서 여러분들 채팅방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신뢰가 간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표의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좀잘 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어느 사람을 최고위원으로 우리가 선출해야 민주당이 진짜 이기는 민주당이 되고 변화하는 당원들과 국민의 변화와 쇄신의 바람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러한 민주당이 될 건가를 잘 판단하셔서 귀중한 한표또 여론조사도 국민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소중하게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8월 10일에 저희들이 진행한 유영아의 뉴스 커멘터리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박상빈 뉴스 클래스에서는 아주 핫한 주제를 저희가 많이 다뤘고요. 그다음에 이재문 소장의 부동산 내비게이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우리 생활과 삶과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도 살펴봤습니다. 끝으로 박찬대 의원, 최고위원에 도전하고 있는 박찬대 의원의 인터뷰도 저희들이 마련해 봤습니다. 자, 하여튼 여러분 폭우에 장마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조심조심 다니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저희는 내일 11일 날, 목요일 날 8시에도 내일은 노종열 방송인이 나오죠. 노종열과 장현주 변호사의 우리의 토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일 8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의 소리를 물심양면으로 응원하기 위해 서울 상점이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 상점은 365일 여러분께 품질 좋은 상품을 제공하고 그 판매 수익금은 서울의 소리 운영비로 돌아가는 상생하는 상점입니다. 믿고 주문하실 수 있도록 신선한 제철 음식부터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간편식, 그리고 품질 좋은 생활용품까지 엄선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응징언론. 오늘도 서울의 소리를 시청하시고 필요한 제품은 서울상점에 오셔서 구매해보세요. 쇼핑이 후원이 됩니다. 서울상점, 서울샵.net.